나는 천사 소리를 많이 듣. 천사 소음. 미안합니다. 하루 중 제일 많이 듣는 말이 뭐예요? 그거 아세요? 저 몰라요. 혼자 살아요. 집에서 누가 저한테 말을 걸겠어요? 그러면 회사에서 듣는 얘기가 거의 대부분이겠네? 그럼 내가 하는 말이 제일 많이 듣는 말이겠네요? 슬프게도. 제일 많이 듣는 말은? 음료 나왔습니다. 그러면 들었을 때 기분 좋은 말 있잖아요. 어떤 말이 기분 좋아요? 뭐가 있을까? 뭐가 있을까요? 들으면 기분 좋아지는 말? 칭찬하는 말? 칭찬하는 말? 이거 보면 댓글로 좋은 말 해주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. 그럴 때마다 진짜 따뜻함을 느껴요. 텍스트지만 전달되는 그런 감정들이 있잖아. 최근에 댓글도 많아지면서 좋은 말 해주시는 분들 진짜 늘었어요. 그래서 볼 때마다 기분 좋아요. 모든 댓글은 실장님이 작성해주고 계신답니다. 아, 99.99999%? 그중에 0.01은 접니다. 김대리를 콕 집어서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옆구리 콕콕 찔러서 댓글 달아주라고 하고 있으니까 김대리 답변을 듣고 보고 싶은 분들은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, 어쨌든 오늘 주제는 여자가 들었을 때 기분 좋은 말. 그러니까 여자는 뭐니 뭐니 해도 예쁘다 하니까. 근데 맞아. 그 예쁘다가 막 예쁘게 생겨서 예쁘다 아니고 하는 짓이 예쁘다 할때 예쁘다 하는 거. 왜 어린애들 보면 예쁘다 하는 그런 말 있잖아요. 진짜 얼굴이 예뻐서가 아니라 어떤 행동을 했을 때 혹은 말을 했을 때뭐 그러니까 그런 걸 염두에 안 두고 한 행동이나 말이 끝났을 때 예쁘다 이런 말 들으면 어? 더 예쁜 사람이 되고 싶고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싶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 같아요. 약간 착하다도 비슷한 맥락인 것 같아요. 어떤 행동을 봤을 때 마음씨가 착하다라든가 그런 마음은 진짜 누가 칭찬해주지 않으면 모르잖아요. 아니에요. 착한 일을 하지 않는 실장님. 제가요? 나 제일 많이 듣는 말이 착하다인데. 근데 기분 안 좋아. 이거는 그 옆에 달아줘. 착한 남자에 대해서 우리가 했던 얘기들. 그러니까 그런 착하다는 당연히 별로고. 나는 천사 소리를 많이 듣지. 천사 소음. 미안합니다. 다시 찍어야 될것 같아. 왜요? 좋은데. 지금 분위기 좋은데. 그리고 또 뭐가 좋을까요? 이게 연인 사이에서 제일 좋은 말은 사실 사랑한단 말일 거고, 썸인 상태에서 좋은 말은 보고 싶어. 그럴 수 있겠다. 어딜 가도 너만 생각나? 이거 영상 찍어 이대로 괜찮아요? 생각나서 전화했어. 아, 그럴 수 있겠네요. 죄송해요. 제가 지금 집중이 안 돼가지고. 왜요? 이제 썸 타는 상황으로 가보겠습니다. 네. 빵 먹을래? 자꾸 자기 위주야. 이거 보시는 분들 도움 하나도 안 되잖아요. 빵을 다른 걸로 바꾸면 되잖아. 그 여자 좋아하는 거. 김대리 치킨 좋아한다면서요. 아, 요즘에 좀 치킨, 아, 꽃을 할래요, 꽃. 나꽃 좋아해. 그냥 들었을 때 기분 좋은 말은 평소에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랑 칭찬할 때도 과장된 칭찬은, 그건 사람들이 다 눈치채기 때문에 별로 안 좋은 것 같고, 놀리는 것 같잖아. 그래서 상대방이 봤을 때, 상대방에게만 보이는 좋은 점을 적절하게 칭찬해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나도 몰랐던 나의 모습을 발견해서 얘기를 해주는데 그게 듣기 좋은 말인 거지. 예를 진심으로 이 사람이 나를 칭찬해주는구나. 그리고 나를 관찰하고 있구나. 나를 계속 보고 있구나. 그러니까 마음이 전달되는 말을 들었을 때 기분이 좋은 것 맞네, 같아요. 맞네. 마음이 전달되는 말. 우리 지금 영상을 보시고 아, 이 사람들이 이 말이 좋다고 했지 이걸 그대로 하실 필요는 없고 나의 마음이 그분에게 전달될 수 있는 얘기를 가감 없이 해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. 그게 사실 외모에 대한 칭찬보다 나의 능력치를 칭찬하는 말도 기분 좋지 않아요? 맞아요. 외모야. 사실 어릴 때는 외모에 관심도 많고 그러니까 외모 칭찬해주는 게 가장 좋았을 수도 있지만 어느 정도 나이를 먹으면 외모보다 게임 캐릭터는 스킬이라고 하죠.
능력치를 이렇게 쌓아 올릴 수 있는 스킬이 되게 많잖아요. 아니면 낯간지러워서 남들은 하지 못하는 말을 해줄 때도 좋지 않아요? 뭔가 오글거리는 표현인데. 근데 막 생각나 자꾸. 막 오글거려서 말씀해보세요. 예를 들어 그 당시에는 막 이러는데 막 곱씹을수록 기분 좋아지는. 예시로 하나 말씀해주세요. 말할 수 없어요. 둘만의 비밀이야. 뭐야, 그럼 이 콘텐츠 왜 찍어요? 사랑받고 사시라고.